오늘의 이슈는 이제 코어 팬분들도 좋아하시고 그래요. 제가 좀 너무 이제 좀 잡지식이 많다 보니까 뭐 하나 주제 가지고 뒤지게 얘기를 털어요. 제가 또 워낙 또 달변가라기보단 다변가라서 예 말을 참 많이 하기 때문에 그냥 시간을 녹여드립니다. 벌써 새벽 4시입니다. 미쳤다. 시간 개빨리 간다. 저도 원래 그 캠 앞에서 입 터는 걸 좋아하라 해요. 예전에는 내가 참 병신같이 인방겔의 글 보고 내가 진짜 막 그 지금 물론 팬코를 이제 많이들 보잖아. 인방겔 좀 많이 죽었잖아. 근데 그때는 약간 좀 관통됐었어. 뭐냐면 저런 돈도 안 되고 그냥 의미 없이 그냥 거지 같은 시청자들 기어 들어와가지고 채팅창에서 낄낄거리고 저게 코트한테 무슨 도움이 되냐 풍을 받기를 하냐 뭘 하냐 이러면서 그랬는데 굳이 그런 거에 신경을 안 쓰고 하려고요 앞으로 방송 자체를. 왜냐면은 오프닝 때 이렇게 여러분들이랑 이제 좀 그 소통하고 그러면서 이때 풍을 좀 받고 저는 욕심 과하지 않고 풍에 미쳐 있진 않아요. 예. 그냥 어느 정도 적절하게 밸런스 뭐 유튜브 각도 잡고 풍도 어느 정도 그냥 받고 내가 이제 원하는 건 이제 항상 하루에 만 개 이상 그거랑 이제 뭐 컨텐츠하고 하면서 이제 시청자분들 좀 고정들 많이 좀 쌓을 수 있게 그냥 천천히 한번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예. 요즘 방송의 분위기나 흐름이 이런 식으로 가고 있어요. 그런 의미로 쉿곳에 한번 걸고 쌈배 야무디게 피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풍에 미치진 않았는데 하루 만 개 이상 하면서 어떻게든지 비꼴라고 사뚝이라는 개이 새끼가 있는데 저는 진짜 건빵들 중에서도 저런 새끼들이 너무 싫어요. 말이라도 이쁘게 하든가 채찍질만 뒤지게 하고 방송의 방향성에 대해서 X같은 피드백 존나 하고 돌파리 의사들이 내 배때지에다 청진기 갖다 대는 것 같은 그런 X같은 기분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돼요. 예, 진짜 역겹습니다. 방송에 대한 애정이 1도 없어가지고 팬가입 1도 안 한 개새끼들 예, 뒤졌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진짜 저주하고 싶네요. 팬가입 안 한 개새끼들아. 자 바로 쌈배한테 야무지게 피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 우리 또 팬가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형님들. 네. 19세 걸게요. 아 우리 콩팬더니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 아, 이렇게 또 컨텐츠 이제 그 첫 컨텐츠 끝나고 나니까 그래도 또 시청률합시고 이렇게 여러분들 또 팬가입도 해주시고 방금 내가 한 말에 찔리신 분들이 이제 팬가입을 하시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100원이라도 제 방송의 가치를 평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정말 구질구질한 거와 알뜰한 거를 구분하실 줄 아시는 여러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예, 한 개라도 팬가입이 어디야? 난 진짜 그게 너무 고마워. 진짜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와중에 절대 안 해 이런 애들이 있는데 그래 그러고 살아. 전가랭님께서 195개 감사합니다. 전가랭님 감사드리고요. 고맙습니다. 우리 또 예스형님께서 또 300개 너무 감사합니다. 팬가입은 아니고 항상 아이고 고맙습니다. 진짜 예 방송 수신료의 가치를 알아주시는 여러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시청자 수 뭐냐 존나 많네. 원래 이 컨텐츠 할 때는 5,000명 이상은 보더라고요. 오늘의 이슈를 할 때는 예 그리고 이제 코트루교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제 조금 약간 타이밍 잘 잡아가지고 방송 키면은 그래도 새벽 시간에 많이 보십니다. 예 대건님 또 30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야인형님 감사합니다. 팬가입 고맙습니다. 네 요즘 느끼는 게 그냥 정말 그 내가 다양하게 보여줄 수는 없어도 하는 거라도 제대로 하면서 뭔가 여러분들한테 평가를 받고 싶네요. 요즘 그래서 좀 솔방 위주로 좀 하고 싶습니다. 예, 너무 이렇게 그 외딴섬 고립된 그런 느낌으로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막상 들어와서 보면 재밌어요. 예.
아 근데 솔직히 무드컵 할 때 나한테 너무 좀 외딴선 프레임 씌울 때 좀 족같더라. 내가 뭐 못 어울려서 안 끼는 게 아닌데 내 의미는 내 의지는 그냥 진짜 롤을 존나 못하고 또 롤 유동들한테 처맞기 싫어서 한 것도 크고 내 스스로가 롤을 포기했기 때문에 안 하는 거거든. 안 되는 걸 붙잡고 있는 것도 진짜 비참한 거야. 솔직히 내가 롤 파이에 껴가지고 얻어갈 수 있는 게 뭘까? 내 머릿속에도 작은 계산기가 하나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손익분기점을 때려보니까 이게 지금 내가 너무 손실이 큰 것 같아. 그리고 혹시라도 내가 실수해가지고 지거나 그러면은 내 팬들한테 받은 이 펀딩 풍선을 다른 BJ들한테 다 퍼주고 그들은 웃고 나는 울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는 사실 안 한 게 크거든요. 예, 못 한 게 아니라 뭔 말인지 아시죠? 예, 족구를 뭐 생각하고 얘기한 게 아니고요. 예, 그걸 담아두냐 그게 아니라 그냥 뭔가 분위기가 그랬어. 아프리카 분위기 자체가 이제 팬덤이 좀 있는 BJ들끼리 모여가지고 뭔가를 하다 보니까 내 입장에서는 좀 뭔가 좀 약간 소외되는 느낌을 간접적으로 안 받으려고 하는데 눈치 없는 애들이 들어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니까 기분이 좀 안 좋지. 그런 애들 때문에 뭔 말인지 아시죠? 남순 동생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저는 저대로 열심히 하면서 진짜 2021년에는 2021년에는 진짜 좀 뭔가 고정이 좀 많이 쌓였으면 좋겠습니다. 예, 진짜로 고정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2020년도에 정말 뼈저리게 느꼈거든요. 이번에 샤메이님 100개 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내가 아무리 다른 방송 나가서 활동하고 뭐 해도 크게 나한테 돌아오는 건 없구나 라는 거를 좀 많이 느꼈어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렇다고 안 나간다는 건 아니고 100개 또 팬가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통큰 팬가이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맞아. 맞아요. 저는 앞으로도 방송에서 롤하는 일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코트야 말빨 좋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말빨 좋은 거 너 재능이잖냐 라고 하는데 뭐 제가 좀 인터넷 방송인들 보고 방송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뭔가 이제 좀 그 MC 중에서 김구라 씨를 진짜 좋아해요 제가. 그래가지고 유일하게 챙겨봤던 게 이제 라디오스타라든지 뭐 이런 걸 많이 봤어요. 그래가지고 좀 저랑 좀 성향이 맞아요. 답변가, 예, 말도 좀 많이 하는 편이고 좀 주저리주저리 하는 편인데 뭔가 좀 그런 걸 많이 적어놔요. 고급 어휘 뭐 단어 이런 것들. 예. 한마디를 하더라도 좀 길게 하고 싶은 거. 욕을 한마디 하더라도 야 이 비열하고 졸렬하고 추잡하고 찌질하고 소심하고 옹졸하고 이 소인배 같은 새끼야 이렇게 여러 마디를 할 수 있는, 예, 같은 뜻이라도 이 한국어가, 예, 진짜 여러 표현이 있잖아. 그래서 그냥 좀 그런 거에 약간 제가 좀 그게 있어요. 그 좀 뭐라 해야 되지? 강박 같은 게 좀 있어요. 예. 어떻게 보면 이제 좀 똑똑해 보이려고, 유식해 보이려고 지랄한다고 하시는데 그 말이 맞아요. 어떻게든지 유식해 보이려고 발악을 하는 거죠. 예. 저는 잡지식이 좀 있을 뿐이지. 보면 안경제비들 다 접해줄 수 있을 텐데. 저는 이제 그 잡지식이 많을 뿐이지. 예, 똑똑한 새끼는 아니에요. 몇 세 쏘면 MBTI 검사해 주시냐고요? 아, 죄송한데 MBTI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존노잼이에요. 제가 그 MBTI라는 게 여러분들이 저한테 이거를 그러면은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예, 지금 그냥 진짜 저의 성향을 궁금해가지고 준비. 예, 물어보시는 거라면 지금 딱 13,000개잖아요. 2,000개 딱 쏘시면 바로 MBTI 갈게요. 개 지루하고 루즈하더라도 제가 제 성향을 한번 판단을 해보고 싶긴 해요. MBTI 그 유튜브 이제 그 컨텐츠로 한번 해보고 싶긴 했었는데 한 번도 안 했거든요 지금까지. 저도 저 성향을 몰라요. 예, 그래서 2,000개 쏘시면은 바로 해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2,000개 없죠? 없죠? 예.
안 하겠습니다. 충전하고 온다고? 아이 뭘 충전해? 충전할 것 같지 않은데. 아니 근데 또 그러지는 마. 그 건빵 그지 새끼들이라고 하진 마세요. 소시오패스 성향 이런 건 받아봄. 제가 소시오패스랑은 전 정말 거리가 먼 사람이에요. 제가 소시오패스처럼 보이나요? 공감 능력이 없고 감정이 결여되어 있는 사람 같나요? 전재산이에요. 예. 소시오패스라고 불릴 수 있는 BJ는 따로 있어요. 제 입으로 얘기 안 할게요. 예. 아, 아니야. 나 은근히 감정적 굉장히 좀 그 감수성 풍만해요. 예. 저는 소시오패스라고 생각 안 듭니다. 예. 신하인 말하시는 거죠? 족구는 소시오패스가 아니에요. 족구는 마음이 따뜻한 아이예요. 예. 우리 예준이는요. 마음이 따뜻하고 좋은 친구예요. 노점일이이고요. 앞으로 별풍선 2,000개만 받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우리 정가랭 님께서 100개 감사드리고요. 야, MBTI 좀 알아봐. MBTI 제발 해 주세요. 야, 우리 샤메이 님께서 또 2,00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MBTI 한번 야무지게 가릴게요, 여러분들. 제 성향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저도 저를 잘 모르겠어요. 예, 하도 이랬다 저랬다 하기 때문에 팬가입 감사드리고요. 고맙습니다. 근데 어떻게든지 내가 좋게 포장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나는 내가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그 문항을 체크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물음표 치면은 아까 보던 오늘 이슈 사이트 이름 좀 가르쳐 주실 역겨워요. 수 있나요? 아, 저희 팬카페예요. 네이버에서 노래하는 코트 팬카페 치면 나옵니다. 저희 카페 그래도 저력 있는 카페입니다. 예, 저력 있는 카페고 예, 유서 깊은 카페입니다. 100% 극우 현실주의자 나올 예. 건데 뭐하러 함. 제가 유튜브 할 적에 팬들이랑 소통하려고 만들어 놓은 방송국이고요. 그래도 하루에 유동 인구가 40만에서 50만이 넘어가요. 지금 보세요. 예, 지금 60만 넘어갔잖아요. 어저께. 은근히 유동 인구 많은 네이버 대표 카페 중에 하나입니다. 커뮤니티성이 짙고요. 예. 팬카페라 그래 가지고 뭐 여자 아이돌 팬질 하댔기 그렇게 팬질 안 하셔도 되니까 가입하시고 예. 같이 뭐 이런 것도 좀 나누면서 예. 제 방송 정보도 공유하시고 그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카페 재밌습니다. 예. 존목질은 바로 쳐내고요. 지금 카페 88,916명이에요. 예. 88,000. 형님 왓쿠키 종결 좀 지어 주십시오. 개미 밟고 사망님 10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커뮤니티급이에요. 지금 그리고 이벤트도 하고 있으니까 들어오시면 좋아요. 제가 지금 앉아있는 이 의자 있잖아요. GK라는 그 브랜드 의자인데 존나 편해요. 전부 다 메쉬 소재로 돼있고 저같은 조뚱땡이 새끼들 예, 빵댕이 뒤지게 큰 하마궁댕이 새끼들이 앉으면 굉장히 좋습니다. 허리 디스크에도 좋고요. 이게 뭐 의학적으로 검증이 돼가지고 제가 뭐 이렇게 얘기해드리는 게 아니라 진짜로 거짓말은 제가 허리 디스크가 있어야 정상이에요. 제 몸무게 지금 120... 아, 제가 지금 121kg거든요. 2kg 빠졌더라고. 오늘 재보니까 140kg를 버텼다는 181에 121kg인데 이 의자에 앉아가지고 제가 지금 방송을 한 3-4년 정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한 번도 허리가 아파본 적이 없어요. 예, 의자가 진짜 튼튼하고 좋긴 해요. 예, 그래서 요 의자를 지금 뿌리는 이벤트를 하고 있어요. 40만원 넘어가는 의자고 제가 또 BJ들한테 동료 BJ들한테 선물한 의자입니다. 물론 협찬 의자긴 하지만 그래도 40만원 넘어가는 의자인데 예? 이게 이제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냐면은 지금부터도 늦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12월 28일까지고 출석수 300회 이상 카페에다가 양질의 자료를 많이 올려주시는 분들 활동 많이 하시는 분들한테 의자를 두세 개 정도 드릴 예정입니다. 네, 출석수 300회 이상만 찍으시면 되는데 야 그러면 300일 이상 네 카페에 들락날락 거려야 된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데 그게 아니고요. 예, 1회당 30분입니다. 네이버 카페는 1회당 30분에 출석 체크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얼마든지 300회 책 찍을 수 있어요. 28일 내로 자료 많이 올려주시고 가입하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좀 뭔가 이게 의자 받고 싶은 친구들이 좀 이번에 좀 자료 많이 올리고 그래가지고 좀 그 카페에도
이 방문 횟수가 좀 많이 늘긴 했어요. 예, 보면은 원래 막 40만 달이 30만까지 안 내려고 40만 달이었는데 어제부터 해가지고 지금 쭉쭉 올라가죠. 많이들 가입해주시고 활동 많이 해주세요. 여기서 제가 이제 자료들을 퍼가지고 여러분들 보여드리는 거니까. 자,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이제 MBTI 한번 갈겨볼까요? MBTI 한번 갈까 얘들아? 근데 진짜 나는 이거 할 때 솔직하게 할게.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오해를 할 수가 있어. 코트 너의 방송 그 성향은 내가 봤을 때 넌 인성 쓰레기에다가 인간성이라곤 일도 없고 사회성이라곤 일도 없는 그냥 개새끼에 불과한데 어? 너 같은 코틀러 새끼가 무슨 저런 항목을 찍냐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진짜 솔직하게 할게요. 진짜로 나도 궁금하기 때문에 MBTI 갈게요. MBTI는 근데 너무 방향성이 티가 나 그건 알지. 아니야, 나는 그 잘 보이려고 하지 않겠습니다. 자, 볼게요. 집중해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짧게 빠르게. 검사 시간은 12분 내외라고 하네요. 갈게요.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을 소개하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아니요, 저는 다른 사람들한테 언제나 소개하기를 좋아합니다. 예, 종종 주변을 무시하거나 잊어버리는 생각에 빠져버리곤 합니다. 주변을 무시하는 일이 잦아요. 예, 잊어버릴 수도 있고 그럴 때가 은근히 있어요. 종종 이메일에 가능한 빨리 회신하려고 하고 지저분한 편지함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참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극 동의합니다. 제가 그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저 같은 경우는 메일함을 항상 정리를 해요. 그래가지고 왜? 반대로 눌렀잖아요. 어? 반대로 눌렀잖아요. 반대로. 뭘 했는데? 처음에 다른 사람들한테 자신을 소개하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어려워하면 왠지. 미안합니다. 제가 좀 약간 그 난독이 있어가지고 미안합니다. 종종 주변을 무시하거나 잊어버리는 생각에 빠지곤 합니다. 예, 종종 그렇고요. 이건 IQ 테스트 먼저 해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이메일에 빨리 가능한 회신하고 싶어요. 맞아요. 예, 저는 항상 스팸 메일이랑 이거 매일매일 이메일을 확인합니다. 진짜로. 예, 중압감을 받을 때에도 쉽게 침착하게 집중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중압감 받으면 집중 절대 안 돼요. 보통 대화를 먼저 시작하지 않습니다. 아니요. 순전히 호기심 때문에 행동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아니요, 호기심 때문에 행동할 때 은근히 많고요.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합니다. 극 동의를 합니다. 세상이 나를 몰라준다고 생각하고 제 가치를 많이 몰라준다고 생각이 들고 저는 상당히 평가절하 당하고 있다. 이렇게 저 자신을 평가합니다. 예, 저는 저 평가당하고 있다. 아직까지도 그런 생각에 빠져 살고 있어요. 예, 솔직하죠? 솔직하죠? 척척 안 하지? 자, 다음. 적응을 잘하는 것보다 체계적인 것이 중요합니다. 체계적 이거는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적응을 저는 이거는 그냥 중간이에요. 때로 그때그때 다르기 때문에 되게 의욕적이고 활동적입니다. 전혀 그렇지 않죠. 논쟁에서 이기는 것이 상대방을 불쾌하지 않도록 하는 것보다 중요합니다. 맞아요. 이겨야 돼요. 상대방 기분까지 신경 쓰면서 했으면 전 약발방 못했고요. 종종 다른 사람들한테 자신을 정당화시켜야만 할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요즘은 좀 많이 줄었어요. 그래도 그런 편이죠. 다음, 집과 업무 환경이 잘 정돈되어 있습니다. 존나 잘 되어 있죠. 아시죠? 저희 집 존나 깨끗합니다. BJ 중에서도 제일 깨끗할 거예요, 제가. 집은 이렇게 깨끗하게 치워놓고 이런 거 결벽증 걸렸을 수준으로 합니다. 주목받는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아니요, 존나 주목받고 싶고 개 관종 새끼고요. 예, 언제 어느 날 어그로를 끌어가지고 한번 대형 사고를 칠까 머릿속으로 궁리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본인이 창의적이기보다 현실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요즘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인 것 같습니다. 사람들 때문에 화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아니요, 존나 화나요. 예, 맨날 화나고 인간에 대한 혐오가 느껴지고 인류애를 잃어가고 있다. 그리고 가끔씩은 진짜 너무 인간이 혐오스럽고 그래가지고 방송 쉴 때 진짜 그런 걸 좀 많이 풉니다. 예, 염증이 났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존나 혐오스러워요. 미개해 보이고. 자, 다음.
보통 여행 계획은 철저하게 세우는 편입니다. 그런 편이에요. 예. 뭐가 필요하지? 뭐가 필요하지? 하면서 밤샙니다. 설레가지고. 다음. 종종 다른 사람들의 감정에 공감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니요. 좀 과하게 저는 좀 그 감정을 이해하려고 좀 노력을 하는 편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예. 다음. 감정의 기복이 심할 때가 있습니다. 맞아요. 이럴 때 저럴 때 되게 많아. 야 이렇게 하자. 야 아니다 이렇게 할까? 아니면 이렇게 할까? 이럴 때가 좀 은근히 요즘 있어요. 토론 시 사람들의 민감한 반응보다 진실을 더 중요시해야 됩니다. 그렇죠. 팩트 체킹이 요즘은 굉장히 중요한 시대니까. 자신의 내 행동이 다른 사람들한테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 걱정하지 않습니다. 아니요 요즘 걱정하고 있어요. 예 요즘 진짜로 걱정하고 있습니다. 영향력에 대해서 막 고민을 했어요. 유튜브 잘 나갈 적에. 예. 다음 업무 스타일이 체계적이고 조직적이라기보다는 그때그때 몰아서 처리하는 편입니다. 중간이에요. 이거는 그때그때 달라요. 진짜로 종종 사람들을 부러워합니다. 존나게 부러운 애들이 너무 많아요. 뭔가 가진 것에 비해서 너무 많이 누린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애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요 직종에서 있으면서 현타가 존나 올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뭔가 내가 너무 저평가당한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너무 많고 좀 자기 잘난 맛을 사는 경향이 좀 없지 않아 있어요. 다음 재미있는 책이나 비디오 게임이 종종 사교 모임보다 더 낫습니다. 맞아요. 그냥 집에서 진짜 잘 만든 영화 한 편 때리고 나서 그 영화에 딱 몰입해 있다가 영화 딱 끝나고 나면은 그 현실로 돌아오는 그 괴리감과 현타 때문에 좀 가끔씩 진짜 그럴 때가 있어요. 다음 계획의 수립과 이행은 모든 프로젝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맞아. 그런 것들이 뼈대가 잘 잡혀 있어야 이 계획이 잘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상과 아이디어 때문에 흥분하는 일은 없습니다. 아이디어 때문에 흥분한 적 존나 많아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이제 인디언 포커라는 컨텐츠를 가지고 아 요런 포맷으로 짜가지고 하면은 존나 흥하겠다. 나 존나 천재인데 했던 적이 있었죠. 그러나 2회차에 말아먹었고요. 예. 다음 종종 자연 속에서 거닐고 있을 때 생각이 잠기곤 합니다. 맞아요. 아 흥분한 아 이거 비동의. 오케이 비동의. 미안합니다. 상대방이 이메일에 재빨리 회신하지 않을 경우 본인이 말실수를 했는지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아니요. 안 읽으면은 이 새끼가 언제 읽나 그거에 빠지죠. 근데 내가 말실수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왜냐면 적으면서 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부모로서 자녀가 똑똑하기보다는 착하게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아니요 좀 똑똑했으면 좋겠어요. 특히나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예 서로가 서로를 등쳐먹고 서로가 서로의 칼을 겨누고 있기 때문에 제 자식만큼은 똑똑하고 계산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 다른 사람들이 본인의 행동에 영향을 주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맞아요. 뭔가 나를 제약하려고 하고 뭔가 내 성향을 바꾸려고 하는 그런 개새끼들이 너무 싫어요. 언제나 방송 끝나고 나서 뭔가 되도 않는 개 같은 피드백 같은 게 막 올라오거나 뭐 메일 같은 거 받으면 존나 족같아요. 이 병신은 뭘 한다고. 나 인터넷 방송 10년차인데 이 개새끼가 뭘 한다고 나한테 죽겠지? 그럴 거면 지가 방송 쳐하든가. 다음 꿈이 현실 세계와 사건에 중점을 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니요 전혀. 예 꿈은 꿈이고 현실은 현실이죠. 다음 금방 새로운 직장 사람들과 어울리기 시작합니다. 사람의 지금 케바케 같아요. 예, 어울리기 힘든 사람은 뭔가 표정서부터 나에 대한 거부감을 이렇게 표출한 애들 있어요. 그러면 저도 별로 친해지고 싶지가 않아요. 예, 주의 깊게 미리 계획하기보다는 즉흥적으로 움직입니다. 즉흥적으로 움직이는 성향이 좀 있어요, 제가. 예, 좀 기분에 따라서. 본인의 감정을 제어하기보다 감정에 지배되고는 합니다. 제가 좀 감정적이죠. 정장을 요하거나 혁칼극 활동을 수반하는 사교 모임에 가는 것을 즐깁니다. 아니요. 정말 싫어해요. 종종 비현실적이고 터무니없지만 흥미로운 생각을 하면서 시간을 보냅니다. 저는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비현실적인 생각 자체에 빠져있는 게 너무나도 시간이 아까워요. 병신짓이죠.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시간을 보내기보다는 다소 즉흥적으로 움직입니다. 맞아. 이거 똑같은 점인데 왜 씨발려나. 다음. 다소 내성적이고 조용한 성격입니다. 아닙니다. 예. 좀 약간 다변가고 뭔가 성격 맞는 사람이 있으면 말 존나 많이 하고요.
기분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보통 말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다음. 사업을 하는 경우 충실하지만 실적을 못 내는 직원을 해고하기를 어려워합니다. 아니요. 정말 능률이 떨어지는 그런 편집자나 그런 직원을 만나면은 바로 잘라버립니다. 예. 다음. 종종 인간의 실존에 대한 이유를 생각합니다. 아니요.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일반적으로 가슴보다 논리가 더 중요합니다. 그렇죠. 냉정하게 생각해야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선택을 보류하는 것이 해야 할 일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보다 중요합니다. 선택을 보류하는 게 이거는 케바케 같아요. 다음. 친구가 어떤 일로 슬퍼할 경우 문제를 처리하는 방법을 제시하기보다는 정신적인 지지를 제공하곤 합니다. 그런 편이죠. 예, 아니야. 저는 그렇게 막 감정적으로 달래준다기보다는 그 처한 문제, 그 직면에 있는 그 문제에 있어서 뭔가 현실적인 방안 이런 거를 좀 제공해 주려고 해요. 존나 현실적으로. 그래가지고 제 조언을 들으면 오히려 상처를 받는 사람들이 은근히 많아요. 예, 다음. 불안하다고 느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때그때 좀 다르죠. 예. 근데 거의 없죠. 거의 없죠. 지금까지 봤을 땐 또 라이 맞는 듯. 일정표를 만들어서 잘 지킵니다. 아니요. 협동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협력적인 자세보다 올바르게 행동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아니요. 저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랑 죽이 잘 맞으면은 솔직히 좀 나쁜 짓도 불사할 것 같아요. 예, 뭔가 그 사람들이랑 같이 노는 게 좋아가지고 같이 어울리는 게 좋아가지고 그래서 협력하는 걸 좋아합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다음. 사실이 뒷받침되는지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의 견해가 존중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팩트가 중요하죠. 많은 사람들과 시간을 보낸 후에 에너지가 넘친다고 느낍니다. 맨 위 동의라고? 아, 그래. 오케이, 동의. 많은 사람들과 시간을 보낸 후에 랄프 지금 화장실 갔어요. 풀어도 돼. 자, 다음. 많은 사람들과 시간을 보낸 후에 에너지가 넘친다고 느낍니다. 맞아요. 예, 좀 에너지가 넘치는 긍정적인 사람들이랑 함께하면은 저도 뭔가 좀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종종 물건을 제자리에 두지 않습니다. 전혀요. 저는 항상 있는 물건은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이게 좀 결벽증이 심합니다. 스스로 정서적으로 매우 안정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편이에요. 솔직히. 예, 중심을 잡으려고 하고 정신 차리려고 하는 게 좀 있죠. 요즘 멘탈 많이 안 나가요. 언제나 항상 새로운 아이디어와 계획이 머릿속에 넘쳐납니다. 아니요. 요즘은 좀 머리가 잘 안 돌아가요. 예, 스스로를 몽상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몽상가는 아니죠. 예, 그냥 너무 현실주의. 예. 되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할 때 침착함을 유지하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그랬는데 요즘은 침착하기가 쉽더라고요. 오늘 뭐 대상 시상식 할 때도 이렇게 소감 얘기할 때도 그렇고 요즘은 좀 침착하게 얘기하는 게 편해요. 예, 그래서 비동의. 대체로 상상보다는 경험에 의존하는 편입니다. 맞아요. 경험이 많은 거를 알려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무조건 경험이 제일 중요해요. 경험을 해가지고 그 해당 답을 찾아 그리고 이제 그걸 시행착오를 겪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분야에. 다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에 지나치게 신경 씁니다. 남의 말에 좀 귀를 많이 기울이고 어찌 보면 제 인생의 주체가 제 자신이 아닌 뭔가 남들의 말과 눈과 그런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상당히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굉장히 좀 많이 신경 쓰는 것 같아요. 제 인생의 주체는 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아, 이거 모든 BJ들이 동의를 할 거예요. 예, 아, 동의라고? 이거 뒤로 못 돌아가냐? 이거 못 돌아가? 아, 미안합니다. 오케이. 이거 하나 뭐 놓쳤다고 뭐 많이 바뀌진 않을 것 같은데.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방에 사람들이 가득 찬 경우 방의 중앙보다는 벽 가까이에 자리합니다. 맞아요. 벽 가까이에 자리를 하려고 해요. 근데 이러면 이제 약간 좀 저한테 반박하는 개새끼들이 있어요. 야, 너 그럼 비글 짤 때 왜 항상 센터에 앉고 왜 중간에 앉냐? 애들이 거기 앉히는데 어떡하라고? 시간이 부족할 때까지 일을 미루는 경향이 있습니다. 시간이 부족할 때 일을 미루는 시간이 부족할 때까지 일을 미루는 경향. 맞아. 그런 편이야. 스트레스를 받으면 무척 불안해합니다. 불안하죠. 스트레스 받는 게 너무 싫어요. 권력을 쥐는 것보다 다른 사람들의 호의를 얻는 것이 더 보람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은 생각이 좀 바뀌었어요. 권력을 쥐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권력이 곧 호의이기 때문에 제가 인방을 해서 그런가 봅니다. 예. 항상 책, 예술 또는 영화 등 색다르고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맞아요. 전 영화를 너무나도 좋아하고 그런 걸 좋아합니다. 종종 사회적인 상황에서 주도적으로 행동합니다. 제가 뭐 리더를 자청하거나 그런 편은 맞아요. 예, 어느 정도 주도적으로 행동하려고 합니다. 좀 나댄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엄격한 관리자가 나왔네요. 엄격한 관리자. 이거 원래 이렇게 빨리 끝나나? 존나 빨리 끝나네. 아, 이건 좀 짧은 편이야. 어디 보자. 이게 뭐 어떤 뜻이야? 이게 뭐 나쁜 건가? 나쁜 건 없어요, 여기. 아, 이건 나쁜 건 전혀 없는 거야? 네. 뭐야? 16개 중 나쁜 게 없어요. 볼게요. 딱 맞네. 코정은 체키키키에. 엄격한 관리자. 관리자. 근데 관리라는 게 나랑 너무 안 맞는 말인데. 몸뚱아리 관리는 못 하는데 정신적으로 관리를 하나 보네. 비응신 새끼. 몸뚱아리나 관리 잘하지. 인정? 예. 훌륭한 질서는 모든 것의 기초이다. 맞아. 질서 있는 게 좋지. 관리자형 사람은 그들 생각에 반추하여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따져 사회나 가족을 하나로 단결시키기 위해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는 통념이나 전통 등 필요한 질서들을 정립하는데 이바지하는 대표적인 유형이다. 정직하고 헌신하고 위풍당당한 이들은 비록 험난한 가시밭길이라도 조언을 통하여 그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길로 사람들을 인도합니다. 군중을 단결시키는 데 일가견이 있다. 한 이들은 종종 사회에서 지역사회 조직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며 이게 좀 나랑 안 맞는 것 같은데? 옳다고 생각되는 일은 거침없이 밀고 나가는 굳은 의지. 맞아. 이거는 진짜 나랑 맞아. 나는 내 생각이 먼저야. 특히 민주주의 사회에서 더욱 필요로 하는 이 유형의 사람은 인구의 대략 11%를 차지합니다. 전 세계 유형 비즈니스 리더나 정치인 중 상당수가 이 유형에 속한다. 네, 정치인? 그리 놀랍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법과 사회 질서의 중요함을 굳게 믿는다. 공명정대한 삶을 통해 다른 이들의 본보기가 되고자 하는데 근데 이거는 좀 아니다. 솔직히 이건 아니야. 왜냐면 나는 여러분들이 모르는 나의 비밀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까발려지면 좆되는 그런 비밀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저는 이제 근데 그런 건 있죠. 예, 근데 안 까발려지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죠. 저는 어떻게 보면 이중 삶을 살고 있는 이중구 그 자체예요. 아시겠습니까? 예. 부족함을 인정할 줄 아는 지혜가 있다. 제가 아프리카 오고 나서 요 성향이 굉장히 짙어졌어요. 굉장히 나를 객관적으로 보려고 하고 뭔가 부족함이 있으면 인정을 하고 뭔가 그런 피드백. 난 내가 너무나도 짱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으로서 원래는 진짜 그 거의 저기였을 거야. 히틀러였을까. 그냥 히틀러 그 자체였는데 뭔가 아프리카 가지고 좋은 점은 그거야. 사회성이 있어졌다. 이런 게 좀 많이 받아들이려고 하는 게 좀 있어요. 예. 요즘은 좀 그래가지고 애들이 코트 형 왜 이렇게 순해졌냐, 왜 이렇게 유해졌냐 이런 얘기 좀 많이 합니다. 많이 변했죠, 성격이. 좋게 변한 거야. 왜냐면 화합을 하려고 하고 뭔가 져주려고도 하기 때문에. 예. 벌써부터 코트 형 많이 순해져서 이런 글 있잖아. 건빵에 불만만 많은 분위기를 못 있는 찐따를 블랙 안 시키고 설명을 다 해준다고. 아주 좋네요. 예, 제 성향이 이 성향인데 뭐 나쁜 건지 좋은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냥 제 성향에 대해서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그냥 그래요. 예, 이중인격자입니다. 저는 예, 이중인격자고요. 말하다 보니까 사이코패스 맞네요. 바로 카레 먹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레를 먹읍시다. 방제는 카레 먹읍시다고요? 바로 카레 야무지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가온나. 내 성향을 네이버에 쳐서 해설하면은 재밌다고? 거기 대신에 있어요. 아, 해놨어 네가? 네. 오, 보자. 비슷한 거 같아요. 아, 진짜? 너가 봤을 때? 랄프가 비슷하다고 하면 진짜야. 엄격한 관리자. 야, 근데 이거 나무위키잖아. 예? 이건 나무위키인데? 제가 드린 건 그게 아닌데. 네가 준 걸로 봐야겠다. 네. 이거지? 코만 따기 비응신. 나무위키에다 쳤네. 아, 팩폭. 팩폭 보자.
외향적 성격을 의미하는 E는 행동이 빠르다. 문제가 있을 시 바로바로 소통을 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안정을 찾는다. S 감각적 시각을 의미하는 S 상황 S는 상황 속 구체적인 상황을 강조한다. 몰라. T 사고적 판단을 위주로 하는 T는 항상 해결에 도달하기 위해 소통을 한다. 어떻게든지 해결을 하려고 한다. 맞아. 뭔가 제대로 매듭이 안 맞아 있으면 난 그게 너무 싫어. 애매한 걸 정말 싫어해 나는. 뭐 아니면 도요. 아예 포기하거나 확실하게 묶어두거나. 판단에 우선을 갖는 J는 결론을 중요시한다. 결론이 나지 않는 이야기를 굉장히 싫어해. 맞아. 팩폭, 사업가형,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감정이 잘 드러나며 언어 표현도 직설적이다. 이야, 맞아. 하나가 틀어지기 시작하면 정말 싫다. 맞아. 좀 약간 완벽주의자야. 특징은 리더에 딱 맞는다. 하지만 굳이 리더 자리를 좋아하는 건 아니다. 맞아. 내가 좆될 수 있지 않을까? 뭔가 이 사람들을 이끌면은 내가 괜히 뒤에 덤탱이 쓰지 않을까? 이 사람들의 표적이 되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이 좀 있죠.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이 명백하다. 맞아. 나는 호불호가 명확해. 싫은 건 죽어도 싫어. 계획과 예약의 생활아. 외로움 자체를 잘 타지 않는 성격. 봐봐. 맞잖아. 나 안 외로워. 나 시간 약속 어기는 거 극혐이다. 인정. 싸가지 없지. 이 남이 일을 못하면 그렇게 답답할 수가 없다. 씨발 새끼들. 일을 더럽게 못해. 알려줘도 못하고 그만큼 설명을 해주고 그만큼 이해를 해주고 그만큼 얘 입장에 생각을 해봐도 일을 젖같이 못하면 진짜 개짜증날 때가 있어요. 아주 젖같습니다. 예? 예? 예. 다음 장점 볼게요. 목표를 설정하면 집중력이 엄청 높다. 그리고 일처리가 날렵하다. 남의 아까 뭔가 좀 일처리 빨리빨리 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어. 뭔가 똥 덜 싼 느낌이 들어가지고 아주 사소한 일이라도 무조건 해결을 해야 돼. 앞에서 얘기하지 뒷담까지는 않는 성격. 아닌데? 뒷담 존나 잘 까는데? 뭔가 이 사람의 환심을 사고 싶어하고 뒷담을 오지게 깝니다. 야, 그 새끼 젖같지 않니? 그치? 이 새끼 젖같아. 나만 느낀 거 아니었구나. 너도 느끼지? 이 새끼 젖같지 않냐? 이러면서 뒷담을 많이 깝니다. 이거는 장점이 아니고요. 자, 다음. 남들한테 책 잡힐 짓을 안 하는 깔끔한 성격.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뭔가 내가 좀 어느 정도 마음을 열면은 책 잡힐 짓만 해요. 예. 책 잡힐 짓만 하고 뭔가 이 좀 약점을 줘요. 그래가지고 좀 나중에 통수 맞고 상당히 좀 예. 좆같더라고요. 잘 안 고쳐져요. 단점. 고집이 세다. 공감 능력이 없다. 상처 주기 쉬운 스타일. 맞아. 솔직히 공감 능력 없는 건 팩트 같아요. 나한테 뭔가 피드백을 받으면은 귀에서 피가 나고 눈에서 눈물이 나요. 예, 그리고 똥을 지려요. 진짜로. 상처를 좀 잘 준다. 뭐냐면 이제 말을 조금 너무 직설적으로 하다 보니까. 랄프도 상처 많이 받지 않았냐 나한테? 저요? 아니. 뭔가 너무 나한테 상처 받아가지고 막 쓸모없어지는 느낌 받지 않았어? 다음날 자고 일어나면 치료된대. 그러니까 랄프랑 나랑 잘 맞는 이유가 바로 그거야. 나도 자고 일어나면 스트레스가 확 풀리거든. 다음. 일을 잘해도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할 수 있다. 맞아. 나 이게 은근히 심해. 나는 항상 그래서 내가 뭔가 저평가당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내가 너무 진짜 억울하고 막 진짜 세상 억울하고 그럴 때가 너무 많아. 내 능력이 빛을 발하지 못하는 것 같아. 항상 남이 차지해. 그리고 다음. 지하철을 탈 때도 어느 칸에 타야 갈아타기 쉬운지 계산하고 있다. 그런 편이야. 맞아. 그 출구가 어느 쪽인지 항상 확인을 하고 거기랑 갈 수 있는 최단 루트를 찾지. 오래 걸으면 힘드니까요. 다음. 여유로움을 즐기기 위해 어려워한다. 여유롭고 싶은데 좀처럼 여유롭기가 쉽지가 않아. 왜 그런지 모르겠어. 뭐 아프리카 오고 나서 그렇게 된 것 같아. 옛날엔 존나 여유로웠는데 그냥 한량 그 자체였는데 아프리카 오고 나니까 뭔가 이게 좀 많이 죽었어. 양보심도 별로 없다. 양보를 솔직히 하기 싫은데 척척하면서 양보할 때가 존나 많죠. 예. 울며 겨자 먹기로 양보할 때 은근히 많아요. 예. 그래서 칼을 언제 처먹냐고? 바로 지금 처먹습니다. 바로 먹도록 할게요. 예. 예.
바로 카레 먹더라. 야 랄프야 저거 가지고 와. 저 피클 이번에 산 거. 알겠습니다. 매운 맛입니다. 왜 매운 거 샀어? 카레. 아 카레 매운 거라고? 알겠어. 카레나 먹자 얘들아. 매운맛 카레. 피클을 나는 따로 그 사서 먹거든요. 예. 어우 맛있겠다. 이게 일본식 카레고 마늘 후레이크가 뿌려져 있는 카레인데 전형적인 일본식 카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 어떻게 보면 내 마음의 소울푸드가 항상 카레였어요. 뭔가 카레는 내 몸이랑 잘 맞아. 안에 강황이 들어가서 그런가 뭔가 속도 좀 편하고 이게 또 많이 먹으면은 또 그 카레가 면역력 그게 좋아요. 면역력에. 네, 카레를 항상 좀 좋아를 합니다. 아 맵네. 이번에 새로 산 피클이 있는데 먹어볼게 얘들아. 이런 피클보다는 레알 피클 그 자체. 야 그냥 줘. 열기가 힘들어. 열기가. 아이 정말 남자 새끼가. 이걸로 보세요. 아이 정말.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 씨발 이거 왜 이렇게 안 열려? 장갑 끼고 열라고요. 어 열어봐. 에반데? 왜 안 열리지? 나 원래 아구 힘이 좋은데. 거의 아구 힘이 좋아서 거의 아구몬급. 오잉? 죄송합니다. 네. 미안해 노잼들이. 카레 어디 건지 모르겠어요. 메이커 아니고요. 야 언제 와? 라이프야. 아 나 피클 올 때까지 안 먹어. 유튜브에서 먹방 영상을 봤거든? 근데 피클을 통째로 이렇게 씹어먹는 거야. 존나 맛있어 보이더라고. 그리고 이 문화가 은근히 미국 쪽에서 이렇게 먹는 사람들이 많아. 피클 그 통째로 잡아다가 한입 그냥 베어먹는 김밥 먹는 것처럼. 근데 그렇게 아삭아삭하게 먹는데 너무 먹고 싶더라고. 그래서 샀어. 피클 이 통으로 들어있는 거를. 통피클. 미국의 통피클 튀김도 있어 형. 진짜 안 열려요. 존나 세게 해봐. 열렸다. 오, 네 옷에 다 묻었다. 옷 다 버렸다. 무슨 가래? 야야야, 이거 일단 내가 올려놓을 테니까 야 물기 하나도 없이 딱 걸려서 냄새 난다. 빨리 닦어. 아니 뭐 옆에서 차력쇼를 하노? 바로 먹도록 하겠습니다. 통피클. 통피클은 손으로 먹어야 된다면서? 이야 이 피클 봐라. 기가 막힌다. 꼭 코청자들 평균 노멀 사이즈만 하네요. 예. 오. 하고 자빠졌네. 어우셔. 어우셔. 아 미안합니다. 어우 씨발 뒤지게시다. 어우셔. 어우시다. 야. 아유.
야. 노멀 사이즈야 무지개 먹고 구역질하네. 아우 저. 휘골 야미지게 처먹네. 코카시 추룩추룩 추르르르르. 맛있다. 이거 잘 맞네. 카레 시키길 잘했다. 아, 피클 맛이 죽이는데? 진짜로? 시크마이 첫 지기네. 아, 야, 시크마이 첫 지기, 첫 지기. 아, 맛있다. 먹는 거 왜 이렇게 야무지냐고 너무 귀여워. 나 보니까 얘는 좀 물에 담가야 될 것 같다. 너무 셔. 하나만 더 먹을게요. 중에 죄송하지만 오이 영어로 뭔지 아십니까? 오이? 넣을게요 이거. 피클. 오이가 피클 아니야?
Congratulations and amazing and unbelievable and incredible and spectacle and exciting. 웰컴 back to my YouTube channel. Everything's gonna be alright. All eyes on me. All eyes on me. 카레에 통피클 먹는 인간은 처음 본다. Yummy. Fucking delicious. Fuck. Fuck. 잘 먹었다. 랄프야. 네. 치워라. 형님 생각. 키키키키키키. 너도 피클 맛 좀 봐라. 맛있다. 야. 어? 피클 안 좋아해? 형 피클은 그렇게 좋아하더니. 아, 아니야 아니야. 너네가 좋아하는 드립 한번 쳐봤다. 아우, 잘 먹었다, 얘들아. 아우, 맵다. 아우, 잘 먹었어, 얘들아. 이 상태에서 목이 칼칼한 상태에서 쌈배한테 피잖아? 그게 바로 섹스야. 크리스마스 때 어떻게든지 그냥, 어? XX 염색체랑 어떻게든지 한번, 어? 야무지게 한번 또 어? 해볼까. 머릿속으로 궁리를 하지마. 그냥 맛있는 음식 먹고 쌈배한테 피면 그게 바로 섹스야. 얘들아, 무슨 말인지 알겠냐? 그게 바로 섹스 그 자체다. 바로 섹스 들어갈게요. 이 섹스를 해본 적이 없어? 보통 너 같은 놈이 그래. 이 개새끼야. 바로 한 대 피 들어가겠습니다. 아, 어, 성태엽, 어, 우리 또 남순업 성태엽 나이 또 나이 또 야미. 아, 주설이님 안 한다고 전해라. 무슨 어몽이냐? 아, 감사합니다 형님들, 어서오세요. 제가 오늘 못 가는 이유가 저도 우울한데 이 개새끼들은 상을 탄 새끼들이 우울해하니까 너무 역겹더라고요. 이 마음 이해하십니까? 뭔가 친구 셋이서 시험을 봤는데 친구 두 명은 합격을 했어. 근데 뭔가 아쉬워가지고 어이 어떡하지? 어이 나 뭔가 좀 아쉬운데? 아, 좀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이 지랄한데 나는 떨어져가지고 있는데 옆에서 그렇게 두 주접 떨고 있는 거 보잖아요? 존나 빡칩니다. 이해하십니까? 여러분들, 예, 인정하시죠? 김한자 새끼들. 내년엔 저도 열심히 하고 꼭 상 탈게요, 여러분들. 그리고 올해 느낀 점, 진짜 고정 존나 쌓아야 되겠다. 예, 그 생각하고 있습니다. 둘이 어떻게 뭐 술 먹방 잘했나요? 아이고, 좋네요. 예. 근데 성태는 왜 우울해했습니까? 설마 여자 때문입니까? 그렇게 외로워하지 않는 것 같던데 보니까. 팬가이 감사합니다. 진짜 솔로라서? 깨박이 그리? 둘이 뭐 잘 어울리긴 하더라고요. 예. 오래가길 빌겠습니다. 생각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생각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성태한테 연락 왔어요. 아, 저는 일단 외롭지 않아요. 지금은 일단은 연애 세포가 지금 한 22% 정도 됐어요. 예, 바로 50% 넘기는 순간에 고백 살인마를 여러분들은 시즌2를 보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한 명 낚아서 바로 코트콤 시즌2 들어갑니다. 예. 예. 자, 왕따 봉도치님 감사합니다. 생각이 고맙습니다. 예. 펜코 안 봅니다. 펜코 안 본 지 꽤나 됐어요. 예. 제 글이 많이 올라오지 않기 때문에 예. 저는 많이 보지 않습니다. 예. 펜코의 단점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BJ들의 작은 손짓, 말짓 하나까지도 어떻게든지 의미 부여해 가지고 그게 인기글에 올라가 있으니까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안 봅니다. 요즘 인방길도 안 보고 펜코도 안 봐요. 저희 카페 봅니다. 예. 유일하게 이 새끼들만 명상 찍어주세요. 유일하게 이 새끼들만 나에 대한 어떤 애정이 남아 있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제 카페 보면서 팬 카페 보면서 예 행복하게 방송하겠습니다. 19세 볼게요 형님들. 형님 내년에는 고정 몇 명이 목표입니까? 카레 다 먹었습니다. 예, 카레 다 먹었고요. 배부르네요. 상당히 배부르고 그렇네요. 자, 그나저나 지금 이제 5시가 다 돼갑니다, 여러분들. 뭔가 오늘 방송 시작이 별로 안 좋았어요. 대상 시상식을 보다 보니까 크리스마스 제가 대학은 안 나왔습니다만은 뭔가 이 대상 시상식 1부, 2부, 3부를 다 보면서 BJ들끼리 이렇게 화상 채팅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피로하더라고요. 대학은 안 갔습니다만 진짜 전공 수업을 한 6시간을 듣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아주 잣같더라고요. 예, 상당히 지루합니다. 예, 어떻게 매년마다 하지? 너무 지루했어요. 개지루했어요. 그 와중에 음질도로 감사합니다. 예, 제가 마이크가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세팅의 차이입니다. 예, 세팅의 차이고 방송까지 켜서 할 수 있긴 했었는데 방송 켜긴 싫더라고요. 뭔가 에너지 뺏기는 듯한 느낌 들어가지고 그래서 그냥 뭐 참여만 했어요. 예. 음질도로 감사드리고요. 고맙습니다. 예, 근데 뭐 저 수상 소감이 좀 깔끔했어요. 예, 깔끔했습니다. 뭔가 그런 자리일수록 말을 더 잘하고 싶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써놨어요, 제가. 예, 그냥 중요한 키워드만 몇 개 써놓고 예, 읽었습니다. 그래도 이제 그 와중에 이제 우리 팬들 언급을 했는데. 팬분들이 좀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뭐냐면 이제 평소에 이제 밥 먹듯이 좀 실망감을 드리고 그랬었는데 그 와중에도 대가리 깨져도 코트, 대깨코를 하려고 그랬는데 뭔가 정치적인 발언이 될 것 같아가지고 그냥 머리가 깨져도 코트라는 표현으로 완화를 시켰어요, 여러분들. 그리고 감스트 너무 수상 진짜 축하하고 예 그런 것 같아요. 뭔가 많이 느껴요. 예, 이런 시상식. 또 기라성 같은 BJ들의 어떤 흥망성쇠를 보면은 어떻게 내가 방송을 해나가야겠다 라는 거를 진짜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요즘. 예. 문태훈님 살 좀 빼세요. 자, 그런 의미로다가 이번 달에 이틀 휴방할 겁니다, 여러분들. 27일쯤이 될지 아니면 26일이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크리스마스 저녁 그냥 뭐 정규 방송은 무조건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예. 지금 좀 아프리카 이게 좀 저 보니까 지금 이렇게 방송 목록을 제가 쓱 보니까
제가 지금 전체 1등을 하고 있는데 이게 될 말인지 건강이 걱정됩니다. 예, 이게 지금 될 말인지 싶습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될 말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예, 지금 다들 이제 뒤에서 이제 좀 저 뭐야 그 파티를 하고 있고 삼삼오오 모여가지고 파티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좀 있는 것 같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지금 갑자기 느닷없이 뭐 컴퓨터에 문제가 생기거나 혹은 무슨 뭐 방송의 간헐적인 어떤 예, 그런 오류로 인해서 예, 그냥 이 팬들을 기만하고 팬들을 등한시하고 크리스마스를 야무지게 즐기러 간 그런 역행들도 좀 있어 보입니다. 이 시간에 이렇게 방송하는 사람들이 정말 정직한 것 같죠? 안 그래요. 26일, 27일로 미뤘을 겁니다. 그날은 무조건 휴방을 할 거예요. 예, 하지만 저는 정말 없다라는 걸 여러분들께서 아시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예. 근데 이 새끼는 언제까지 술 처먹죠? 군인은 혼자서 술을 계속 먹고 있네. 술 많이 취했나? 거기에서 없던 말을 붙이고 당신이 처음 쳤던 채팅을 다시 보여주겠다고. 너도 휴방도매라 키키은 누가 말이냐? 아니, 선생님. 아, 이걸 보세요. 당신이 방송을 하는데 누가 이렇게 당신한테 썼어. 요즘 최군님, 당신이 품격님이시죠? 제가 똑같이 쓸게요. 요즘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최군을 따끔하게 혼을 내주시고요. 예, 좌표는 최군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고요. 똥 마려워서 그냥 똥 야무지게 싸고 그러고 저도 좀 오늘 한 발 뽑고 그러고 좀 잘게요. 예, 아침까지 방송하지 않습니다. 5시까지만 많이 했습니다. 인정해 주세요. 아시겠어요? 나락 쳐도 나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나락을 쳐도 나락하지 않고요. 극락 쳐도 극락하지 않습니다. 그 사실을 얼마 전에 깨달았고요. 아무리 쳐보세요. 예, 비트 주시고요. 바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 급방종적인 약간 느낌이 좀 있는데 그게 왜 그러느냐? 좀 쉬고 싶네요. 예, 아까부터 똥이 마려운데 계속 참고 있었습니다. 가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전 루즈한 게 싫기 때문에 최근 방송을 가주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 대상 시상식 여러분들, 예, 내년에는 꼭 상 받을 수 있는 코트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들. 예,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들 메리 크리스마스고요. 내일 저녁에 오세요. 개이 새끼들아. 갈게요. 수고하세요. 안녕. 다음에 봐요. 바잉.